아멘.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네. 오늘은 기질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불평꾼 점액질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무식하게도 사람의 기질은 혈액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아주 엄청난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혈액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접근하는 건 착각이었지만 이 사람이 분류해 놓은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그런 특징이 있겠다. 혈액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기질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누어진 기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네 가지 기질을 얘기하는데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다. 이렇게 사람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기질을 나눈다는 것은 우월한 기질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각 기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질에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기질상의 장점은 잘 활용을 하고 기질상의 약점들은 보완해 나가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면 최상의 베스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본 거 한번 정리를 하면 다혈질인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특징이 뭐였습니까? 생기가 있고 낙천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뭐 즐겁습니다. 표정에 모든 것들이 훤히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다. 참 좋지 않습니까? 반면에 단점이 뭡니까? 엉벙덤벙해가지고 비실제적입니다. 조직이 없습니다. 동키호테 같은 모습입니다. 화 잘 냅니다. 그리고 밤낮 뒤끝이 없다 그런 소리 납니다. 폭탄 집어던지고 난 다음에 뒤끝이 없어 그러고 열매가 없습니다. 밤낮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완해야 된다 그랬죠. 끝까지 주님 잘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담즙질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 그죠? 요한도 원래 그랬죠. 이 사람은 담이 크다. 거기서 나올 수 있죠. 사람이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스토커 가운데 담즙질이 많았다 그랬죠.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나 목표를 세워놓으면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얼마나 좋은 성격입니까? 성공 지향적인 사람.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이뤘던 뭐 지도자 가운데 담즙질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습니다. 잔인합니다, 이 사람은. 뒤끝이 있습니다, 이 사람. 끝을 봅니다, 끝을. 보복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파렴치범이나 이 마피아 가운데 많습니다. 마피아 가운데. 그죠? 알카포네, 뭐 지존파, 이런 사람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 안에서 부드럽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다 녹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담즙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는 모습. 그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울질은 어땠습니까? 우울질의 뭐 장단점. 모세 같은 사람이 우울질이라 그랬죠.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나 예술가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적입니다. 완벽주의적입니다.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우울질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유리합니다. 모든 걸 다 분석해 주니까.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잘 생각해 냅니다. 과학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주워 먹기 바쁜데 뉴턴 같은 사람은 왜 떨어질까 고민을 해가지고 만류의 인력 뭐 이런 거 발견했나요? 그래서 이 우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이 사람만큼 우리에게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점이 뭡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우유부단합니다. 귀가 얇습니다. 누가 가슴 아픈 얘기 한마디 해놓으면 그 며칠째 잠을 못 자고 막 그럽니다. 비관적입니다. 뭐 잎사귀도 마지막 있으면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죠? 맨날 이렇게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망한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질적인 사람의 강점이 뭡니까? 자기의 그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질적인 사람은요 주님만 바라보면 다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우울질입니다. 왜요? 우울질은 치밀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혈질적인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봅시다. 주님께 받은 말씀이 백마지입니다. 전할 때는 자기가 추려가지고 요점만 간단히 뭐 10마디만 전해버리고 선지자 되겠어요? 그러나 우울질은 어떻습니까? 100마디를 들으면 100마디 하나도 빠지지 않고 1.1핵도 틀림없이 치밀하게 받아적습니다. 치밀하게 증거예요. 치밀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이 근본적으로 좀 우울질적인 민족인 것 같아요. 치밀합니다. 신발 똑바로 안 두면 막 신경질 내고 화장실을 갔던 신발 한번 신었다고 쫓아내면서 뭐 핍박하고 아주 그 재수없는 우울질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아무거나 신으면 어때요? 좀 우리 한국인의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좀 가미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이번에 그 갔던 교회가 그 변성교사님, 그 변재창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같이 연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이 합쳐놓으면 기가 막힌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좀 다혈질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시작을 잘합니다. 일을 잘 벌려요. 막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이를 막 벌려놔요. 뭐 일본 열도 전체, 뭐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다 모여. 뭐 이렇게 일본 사람은 못해요. 감히 못해요. 감히 한 세계 그런 일을 할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데 막 벌려놔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니까 수습이 한대요. 수습이.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수습을 한대요. 아, 그러니까 기가 막힌 컴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이제 그 교회하고 그런 그 소목자 훈련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교회도 일 벌리는 거는 뭐 이등가라고 서러운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변성교사님인데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막 벌리는 거예요. 열도가 아니라 세 개 다 벌려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수습하고. 제가 볼 때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이 같이 만나놓으면 아주 기가 막힌 컴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적인 남자, 우울질적인 여자 만나면 참 잘 살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주 잘 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전어질인데 전어질 사람의 대표적인 게 도마입니다. 도마. 이 사람은 조용하고 냉정하고 소심하지만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담즙질하고 비슷하죠. 우울질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전어질은 전어질은 이게 좀 섞인 성격이에요. 아주 끈적끈적하다 그런 것 아니에요? 묘한 성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판단력은 있는데 갑자기 뒷말이 많습니다. 뒷말이. 불평이 많아요. 이 사람은. 불평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뭐 하자 그러면 혼자만 튀어나와가지고 찬물 싹 끼얹은. 그래서 우울질을 비관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역질은 비판적입니다. 탐나 비판만 하는 사람 있죠. 쫓아다니는 약점만 파악하고 어떤 사람이 장점을 바라보면 상심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약점을 바라보면 막 생기가 돌고 이 전역질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 오할레스비라는 기도라는 그 책을 썼던 그 오할레스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혈질이 열정적일 때 비교해본다 그러면 점액질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막 흥분할 때 다혈질이 흥분할 때 점액질은 차디찬 냉정성을 유지해요. 우울질이 비관적일 때 오히려 점액질은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질하고 같이 만나놓으면. 그러나 담직질적인 사업과 계획으로 담직질이 사업과 계획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을 때 거기다가 찬물 끼얹는 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액질은 잘만 쓰면은 상당히 보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점액질적인 사람을 참모로 쓰면 참 좋아요. 장관은 잘하는데 대통령 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게 점액질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허구나 빈정돼요. 빈정되고 호주머니에 손 꺼낼 거 어깨도 이러고 다니는 있잖아요. 빈정 되면서 잘해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잘해봐. 그러면서 그냥 빈정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예리하게 잡아내요. 뭐 3일교회 와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빈정 되면서 잘해봐. 근데 이거 뭐 아주 막가는 교육은 뭐 문제가 뭐군 뭐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뭐 앞에 있는 사람도 전도 못하는 건 하나 그런 거 지적하는 사람 있죠. 뭐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 쓰레기 맨날 버리는 건 화장실 입꼬리 뭐야 물리는 거 봐. 죽지도 않아요. 다니면서 빈정면 되는 거야. 하나 화장실 입꼬리 뭐야 휴지가 이게 뭐야. 밖에 나가서 막 흥분하는 사람 있죠. 주차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뭐 지하주차장에 넣으라는데 왜 안 넣는 거야. 그 자기도 덜 되나요. 왜 그러냐. 남들이 하면 나도 그러잖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점액질이 점액질. 그 밤낮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불만, 뒤통수, 남의 약점 잡아내고 흐뭇해하고 삶의 희열을 느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요한복 20장에 디드모라는 도마가 나오는데 디드모라는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디드모는 아람어거든요. 디드모는 헬라어거든요. 디드모가 쌍둥이라는 뜻이고 도마라는 게 아람어인데 디드모라는 도마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그럴 때 헬라어 모르면 맞출 수 있죠. 쌍둥이가 헬라어로 뭐예요? 디두모. 그 디두모가 쌍둥이에요. 도마는 칼도마가 아니에요. 그것도 쌍둥이야. 둘 다 쌍둥이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쌍둥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진짜 쌍둥이겠죠. 그래서 뭐 추측컨대 쌍둥이인데 하나는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는 죽었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는 여자 쌍둥이다. 뭐 별 상상을 다 하는데 천국 가봐야 알죠. 그것도 뭐 아무로 붙어요. 아무로 붙어도 우리 감기 관심이 없죠. 어쨌든 디두모는 쌍둥이라고 쌍둥이에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도마의 이름만 나오지 스토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도마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 세 군데 있는데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요한하고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요한하고 세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죽는 사건이 한번 나오고 14장 다락방 강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그 얘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 이후에 그게 도마의 얘기가 나오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도마의 스토리는 요한복음만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점액질적인 성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완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소식통을 보내죠.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 보니까.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 한번 쭉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1장.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된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가지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다 가시겠습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그 유대를 가가지고 뭐 돌멩이로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왜 또 갑니까? 아,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어. 아, 잠들었는데 뭐 하러 갑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니까? 야, 죽었어, 임마. 그랬더니 뭐, 밖에 나사로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너희들어 이걸 통해서 크나큰 믿음이 생기게 하는 사건이야. 그랬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밝히 설명해 줬잖아요. 그럴 때 또 디드모의 특징이 뭡니까? 빈정댐이 됐잖아요. 그죠? 호주머니에 손 딱 하고 어깨 이러면서,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이거는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아, 죽으려면 죽어. 그래, 같이 죽어. 어디 한번 죽어보자. 이건 개죽음이야. 뭐 이런 거야. 빈정한다면서.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의 대변인이죠. 근데 이 전업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긍정적인 일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탁탁 마음을 터뜨려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부정적인, 불평이 있을 때, 불평의 대변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있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불평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대표로 나서서 불평을 터뜨려주는 사람 있죠? 그게 전업질이에요, 전업질. 하나도 좋은 거 아닙니다. 속으로는 좋아하죠. 아, 내가 할 얘기 제가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저놈은 믿으려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밤낮 뭐. 불평. 그게 불평을 선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전업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나는 야당 기질이야. 맨날 그래요. 나는 야당 기질이야. 나는 야당. 그리고 또 반대를 사명으로 여깁니다. 반대 이렇게 반대만 하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돌림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좋은 성 쪽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십자가가 많아 그러면서 기꺼이 그걸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자기가 잘못해서 밤낮 욕 먹으면서 십자가래 그게. 남편한테 밤낮 길길대고 대들다가 얻어 터지고 하면서 뭐 십자가가 많다 그러고 그 맞으시듯 하면서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봐가지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봐도 그냥 피곤한 여자들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꼭 여자가 싫어하는 소리만 맨날 해가지고 바가지로 얻어 터져가지고 나오면서 이런 여자가 어떻게 사느니 맞아도 싸져 그런 놈들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기가 반대하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들이 약점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상하게 이렇게 불평할 때 희열을 느끼고 약점을 바라볼 때 어떤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선동하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데 선도적인 입장에 서지 말고 희망을 주는데 선도적인 입장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전역질적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니까 똑같은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다 좌절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선언해 줍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20장에도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뭐 내 손바닥에 못 자고 봐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나머지 제자들은 말은 하고 싶지만 머리가 있어야지 말을 하지.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멍청하게. 응, 좋은 분이야. 응,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도마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자기의 그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최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요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베드로의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 플러스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도마의 고백만큼 중요한 고백인 줄 알아요? My Lord and my Savior. 이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는 딱 두 단어예요. 두 단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
순정 고백이 나오잖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주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전략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희망을 주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럴 때 그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보면 거기서 또 묘한 재미를 느낄 거예요. 그지?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이 있었구나. 전역질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정적인데 앞장서지 마십시오. 남 죽이는데 앞장서지 말고 희망을 주고 칭찬하는데 앞장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면 정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다락방 강화죠. 다락방에서 마지막 천국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간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죽음 이후에 올 천국. 그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 지금 묻는 게 뭐예요? 천국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 땅 얘기를 해요. 주위 어디로 가시는지 무슨 길 얘기예요? 나 그런 길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는 건데 도마는 지금 나아가서 뭐라 하냐? 예수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런 그 멍청한 질문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14장 6절 대답 안 했겠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도마도 필요해요. 이런 멍청한 사람도 하나 필요하다고.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길, 구원받는 길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도마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유대로 갈까요? 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전역질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자기는 세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상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실제의 세계에 대해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전역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 얘기를 하면 냉소적으로 나와요. 영적 얘기를 하면 잠깐 육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역질적인 사람한테 간증을 시키면 어떤지 아십니까? 아, 이번 일본 선교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역사했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러는데 전역지도자님이 나를 간증할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이 사람은. 아, 잠자리 같았고 역시 오뎅국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아, 특별히 어디 집에 갔더니 그 음식 잘해주더라. 샤브샤브가 아주 입맛이 좋대. 간장은 역시 일제 간장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요. 남들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혼자만 밥 먹는 얘기하거든. 밥 먹는 얘기. 전역지도자님 사람은 12명의 제자 외로 하고 다 외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쫙 해서 12명 쫙 외운다고. 뭐 다른 성경이나 또 다른 버전 한번 외워볼까요? 그래서 세 가지 버전 쫙 외운다고. 근데 그 제자들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 몰라. 그런 건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고요. 전역지도자님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판다 구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행함, 겉의 제도, 이 교회는 뭐 장로가 몇 명이에요, 뭐 집사가 몇 명이에요, 뭐 구조는 뭐예요, 판다 그런 거 물어요. 몇 명도예요, 뭐 예산이 얼마예요, 이런 거 관심 많은 사람 있죠. 이제 몇 팀이에요? 뭐 남녀 비율이 어때? 청년과 장년 비율이 어때? 다만 무슨 뭐 호구 조사예요? 맨날 그런 거 조사하는 사람들. 점액질이 점액질.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점액질적인 사람이 정말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마음에 끌리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전역질적인 사람은요, 생각보다 그 오순절 대통령 교회는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아주 차디찬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정리 외치고 이런 데 많이 모여있어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죠? 차디찬 영성을 갖고 있고, 구제나 행함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확 불어가지고,
의심 않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말에 확 불어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요. 변화됩니다. 변화. 그죠? 변화된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성교 갈라 그러면 성교 왜 가냐 그러고 교회가 교제가 더 중요한 거 성교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러고 파도 삐딱하기로 청개구리 띠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렵더라도 참여해서 성령의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흥분하는 걸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흥분할 때 같이 흥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막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막 눈물 흘려 간증할 때 그때 일어서 가지고 좌우 돌아보는 사람 다 전업질이에요. 왜 우나 누가 우나 그거 확인하고 있고 그런 사람 꼭 있죠. 이렇게 맨날 둘러보는 사람 몇 명이나 우나 뭐 이러고 꼭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은혜 다 받고 있을 때 일어서 카메라 보고 나면 찍는 사람 있죠. 아, 이 장면을 남겨야 된다고 자기는 힘들 안 해요. 신문 기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탐나 그거 역사 현장이나 기록으로 남기겠다. 맞아 이러고. 자기는 말똥말똥해 있고. 전업주적인 사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같이 흥분해. 같이. 같이 흥분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서 전업주적인 사람들은 역사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눈에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도록. 큰일 나요. 내가 있어야 돼. 꼭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전업주적인 사람은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도마도 빠졌다가 나중에 고독질이잖아요. 맨날 빠진다고 지각 잘하고 머리 잘 굴리기 때문에 예측을 딱 해요. 코리안 타임 이렇게 딱 생각해서 설교는 50분쯤에 시작할 거야. 딱 50분에 맞춰오는 사람 있잖아요. 늦게 오면 저기 전역집 많이 있어. 자 뒤에 판단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만 쓴다고. 그리고 필요한 거 설교 딱 듣고 집에 가버리고. 그런 사람은요 미리 와서 앉아있는 거 배워야 돼. 미리 와서 앉아있는 거. 또 밥으로서 앉아있는 줄 알아요? 전역집은 자기가 자기 그 쓴뿌리를 꺾어버려야 돼. 일찍 나와야 돼. 이유를 모르는 사람 일찍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무의미하다 생각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밌게 나가라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쉬고 나가라고. 누가 모르고 나갔다. 그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셔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그리고 흥분하는 법이어야 돼. 같이 흥분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 그런 사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는 누가 뭐 수석 졸업했다 이러면은 하나도 기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깨기 위해서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자기가 좀 오버하라고. 오버. 안 기뻐도 막 기뻐하는 척.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발대에 박수치라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막 기립박수 막 쳐 공상만 같이 막 너 왜 그래 그러면 막 전업질이어서 그래 이리 와 고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놔두자고 그죠? 어떻게 해요 그거 병인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전업질은 막 오바를 해야 돼 오바를 막 박수치고 기립박수치고 막 광신도 같이 하고 내가 다혈질이 광신도 같이 하면 내가 말릴 거예요 그러나 전업질은 그러면 치유 과정이야 그러면서 놔둘 거예요 오바하라고 오바 그죠 율동을 하라고 막 오바해서 율동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최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죠 마리아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다른 열 명 다 얘기했다 그러는데 지만 지각해가지고 못 봤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 나는 뭐 손에 손대지 않고 안 하면 모르겠다 자매질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없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부인해버려요 내가 없을 때 그 일어난 거 하나도 못 믿어 그랬다면 못 믿어 그래서 전업주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없을 때 결정한 거 나중에 오면 다 반대해버려 다 뒤집어버려 다시 해 그런다고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자기 주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배워야 될 것들은 뭐냐 한 가지 참 중요한 건데 타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다 봐야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도 배워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것도. 여러분 그 트루먼 쇼라는 게 영화 있었죠. 그거 뭐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 각본에서 짜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는 게 더 많아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일본에 갔었는데 한반도의 동쪽에 일본 열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가봤어요? 가보고 믿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지금 나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원래는 일본이 어디 있냐면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서쪽에 있는데 나는 비행기 탈 때 감각이 없거든. 이게 서쪽을 하는지 동쪽을 하는지. 근데 지도 하나 그려놓고 동쪽에 있다 자꾸 속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갔다 온 것도 일본에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중국에 내려놓고 거기 일본 사람 사는 데 내려놓고 일본이라고 속였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그러죠? 저 목사가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벌써 지금 듣는 거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피곤하더니만 지금 이상하게 머리가 도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믿잖아요. 믿는 이유가 뭐예요? 가보지도 않고 믿잖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믿잖아요. 왜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러니까 믿고 나가야지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맨날 의심합니까? 맨날. 저는 뭐 이단인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뭐 이단들이 한두 명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퍼뜨리고 하나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요즘에 그 뭐 질문하는 듯이 하면서 자기 이론들 펴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안식교 교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안식교 이 꼴통들이 와가지고 맨날 무슨 뭐 토요일이 진짜 안식이지 뭐 주일이 뭐 안식이냐 맨날 이러고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명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자리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당장 보따리 차고 딴 데 가든지 아니면 회심하든지 그렇게 해요. 왜 나누기 와서 장난쳐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니, 성경에서 여러분 이단에 접근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순수하게 본질적으로 믿는 많은 정통적인 사람들이 그 이단이라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단 연구를 다 해야지 알아요, 그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단이 얼마인지 알아요? 20개, 30개. 그거 다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단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믿어야지. 옛날에 내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장군님인데 소포 하나가 왔대. 이걸 열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장군이 딸한테 야 너 아빠를 믿지?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믿지? 갖다 버려 그랬대. 손대지 말고. 갖다 버렸더니 빵 하고 터지는 폭탄이었다는 거야. 그 어린애한테 선물, 어린애는 선물 뜯어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아 그거 뜯으면 안 된다는 거 설명해 줘야 알아요? 야 봐라 뜯었더니 터지자니 아빠는 간다 먼저 이러면 그게 되는 거였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건 뭐 논리적인 설명도 아니에요. 무슨 접근입니까?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믿지? 예, 믿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믿으면 갖다 버려.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100% 제가 납득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제가 납득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납득되는 게 더 많아요. 그죠? 오른쪽 밤을 때릴 때 왼쪽 밤도 갖다 대라. 요즘에 그게 납득이 돼. 아, 그게 승리라는 걸. 그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대응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해결된다. 내가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진리구나 납득이 돼요. 근데 과거에도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납득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맞더라고 그게. 역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점액질적인 도마의 약점이 뭡니까? 지가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실증주의자예요. 실증주의자. 실증주의자 도마라고.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맹목적인 믿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믿으려 그러면 네가 믿음이 생길 줄 아니? 기본적인 나와의 신뢰관계가 생기고 내 말이라면 따르는 자가 되라. 나중에 도마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도마는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노예로 잡혀가요. 노예로. 도마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도마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껍질 벗겨서 죽었어요. 껍질 벗겨져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고통스러울까요? 껍질 벗기는 게 고통이 심할까요? 인도 사람은 죽일 때 껍질을 벗겨 죽였다. 이렇게 표피를 벗겨가지고. 그는 인도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노예로 끌려갈 때 원래 점액질적인 성격이 어때요? 불평의 왕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인도의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노예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 많이 변화됐죠. 천지의 구세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었는데 그 종의 몸을 입는 영광을 내가 만분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도마가 했던 고백이에요. 도마가 했던 고백. 그러니까 점액질적인 사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선구자가 된다고. 감사하는 사람. 인도 영지에 도마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인도에. 인도에 지금도 도마의 그 뿌리 때문에 인도에도 몇몇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영주가 증거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른 것은 다 중단한다 할지라도 복음 중단만은 안 됩니다. 그럴 때 순결을 어떻게 했냐. 영주가 저놈 껍질 벗겨 그랬다는 거예요. 껍질 벗겨. 뭐 이거 성경의 얘기는 아니니까 들려오는 얘기인데 그럴 때 죽음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다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점액질적인 사람 가장 약한 게 뭐냐? 믿음 아니에요? 근데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보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최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눈이 불구의 눈입니다. 맨날 뭐 이상한 것만 보고. 왜 불구의 눈이에요? 그럼 눈도 불구일 수 있습니까?
시력 나쁜 것만 불구해요? 맹인만 불구해요? 밤낮 부정적인 것만 쳐다보는 것도 불구의 눈 아니에요? 그것도 개눈 아니에요? 개눈? 왜 똑같은 것 중에 맨날 뭐 남들 비리 약점만 보이나요? 그 불구의 눈이라고, 불구의 눈. 의심의 눈. 밤낮 의심해 하는 거.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이게 병인지 알죠? 사람의 장점을 안 보고 밤낮 의심하는 거야. 그런 눈, 그거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영광의 눈, 기적을 바라보는 눈.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는 눈. 그저 천상을 바라보는 눈.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어떤 기질이든 다 좋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질을 주셨을 때 그 기질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쓰임받기 좋은 종으로 변화되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형제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질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가지 기질을 간단간단히 살폈는데, 특별히 점액질적인 사람, 불평에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 주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붙들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 열어달라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흥분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의심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을 주님께 믿습니다.